앞서 김수능 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치경찰제 그 도입에 관련한 경과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역사적 의의라든지 또 앞으로 이것이 잘 정착이 됐을 때 시민들 또 주민들께서 얼만큼 좀 편안하게 치안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 또 사례도 들어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이지만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일원화 형태의 자치경찰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대도 있고 다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오늘과 같이 이런 경국 포럼이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자치경찰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지금 민선 7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주민자치를 가는 방향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와 그리고 경찰권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일관성 있게 사실은 추진을 했고, 경찰도 그동안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타스크포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형태가 한국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7년도인가요?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 예, 맞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12월 18일 날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19일 날 아침에 그 당시 그분 댁이 일산이었는데 일산에서 그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첫 마디가 왼쪽과 오른쪽을 두 손을 번쩍 드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라는 일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경제가 굉장히 디폴트 상황에 빠져서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인가요? 아무튼 정확하진 않지만 이른바 IMF 그 관리 체제에 들어서 있는 국가가 굉장히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각하실 때 경제적인 위기를 타파하는 것 못지않게 이 지방 분권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셨고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일환으로 2005년도, 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법이 통과가 되고 제주에 이제 이른바 자치경찰단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제주자치경찰대와 같은, 제주자치경찰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한국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간의 입장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토론하게 될 이런 형태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아마도 저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을 가지시고 보면,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그, 패널들께서 미리 그 저희가, 이 제출한 그런 그 토론문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시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그리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그 경찰이죠. 시도경찰청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찰청이 제정한 그 표준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선 7기 정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 자치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지금은. 이런 정도에 와 있는데, 너무 초보적인 형태의 그런 표준 조례안을 제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시도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또 잘 협의가 돼서 이미 이제 조례가 통과된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오늘 이제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특히 이 경북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협의 조정이 됐는지도 두 분의 그 패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왼쪽에 계신 그 정상진 그 부시장 실장님께서 먼저 경북이 현재 자치 경찰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관련 조례라 이런 것들을 예 죄송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 실장님께서 먼저 경북형 자치 경찰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도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준비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에 오늘 이런 경북포럼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 선도적으로 또 논의 과제를 준비하고 해주는 데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김순은 분권위원장이 계셨습니다만은 금년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걸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법안이 개정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로 봐서는 굉장히 큰 획기적인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라고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문제,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경제 문제인데 그 기업이 들어오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일자리 문제에 지방자치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의 업무는 교육자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로 봐서는 소방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한 파트인 자치경찰이 도입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어릴 때나 이제 뭐 유학생활들을 볼 때 서부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안관이 항상 있습니다. 보안관이 가가지고 가게라든지 낯선 사람이 오면 와서 확인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 그게 바로 자치경찰입니다. 미국에는 미국 제도는 연방경찰이 있고 주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는데 카운티에 있는 그 보안관이 지역의 어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하고 아까 우리 분권위원장 말씀하신 따뜻한 아저씨 같은 그런 모델 치안 안내자, 치안 가이드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공원에도 경찰이 있고 공원 경찰, 캠퍼스에도 경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이제 앞으로 자치 경찰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발전하게 되면 우리도 예컨대 뭐 경주나 안동 같은 데는 관광 경찰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구미에는 또 어떤 또 CCTV라든지 이런 게 더 발전해서 또 뭐 이상 행동자를 발견해내는 이런 데 또 분야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우리 구성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일곱 분의 위원을 구성 중인데 다양한 경력에 있는 분에 대해서 추천이 완료됐고 또 지금 인사검증 중에 있습니다. 법조인이 한 세 분 정도 되고 또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오래 하신 경험을 가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고 또 교수 출신이 한 두 분 계시고 또 경찰 출신, 또 시민단체 출신들이 있고 또 특히나 여성분이 일곱 분 중에 한 세 분 정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우리 경찰청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정상진 부장님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표준 모델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걸로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도 구성이 되고 사무국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반직 한 뭐 20명하고 경찰에서 파견 오신 분 한 세 분에서 우선은 그렇게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치 경찰이 앞으로 이제 그 과제는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자치 경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과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근거만 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권위원회하고 국가경찰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자치경찰 교부세라는 이런 제도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오늘 위원장님도 나오시 계시지만 학계에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주장을 해 주십사 하는 들고요. 예컨대 우리가 소방회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소방 예산이 5,018억이 드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 재원으로 처음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의 질에 관련되는 또 경제 일자리 관련되는 이런 사업의 신규 투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북경찰청하고는요, 타 지역은 조금 뭐 이렇게 소리도 나고 서로 이제 뭐 이견이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는 큰 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이 그 안전하게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에 맞는 걸맞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이제 거의 말씀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제 일자리 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실장님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 좀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현재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계가 좀 더 현재의 체제보다, 일원화보다는 이원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어떤 개선 방향도 한 말씀 주셨다는 거, 예,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가 4월 7일까지니까 내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경찰법 제20조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그 시도경찰위원회의 그 작용 요건을 이 경찰법에서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치경찰위원으로 위촉을 해라 라고 기존 경찰법에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두 번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을 이제 그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경북 같으면 도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한 분을 그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고, 또 도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이죠. 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또 추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북도 교육감이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일곱 분 중에 여성, 그리고 이 중에 또 그 경찰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또 남녀의 성별,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국의 그 18개 시도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분들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현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계시는 정상진 그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께서 또 현재 그 경북도와 그리고 그 경북경찰청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있는 정상진 경무관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경북은 경북도청하고 저희들 경북경찰청이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려하는 타 시도에서 뭐 몇몇 잡음이 있습니다만은 경북도는 아주 현재 원활하게 잘 자치경찰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경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방향성과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경찰 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경찰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논의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경찰에게 원하는 것은 치안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있어서 분권의 방향성이라면 현재의 치안 역량을 감퇴시키지 않는 그런 한도에서 분권 가치를 반영하는 조화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의 문제이고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과 국민 안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감으로써 분권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이 됩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중복, 혼선, 또 예산, 112 출동시간 증가 등이 주로 지적이 되어서 보완책으로 일원화 모델로 급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75년간의 논쟁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현재 수행 중인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경찰권 분산을 통한 민주성을 강화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과 또 주민 요구가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한층 발전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경찰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치안의 공동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치안의 최종 책임은 국가경찰만이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단체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지방 공무원이 아닌 국가 공무원에 의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인사권 등의 행사에 한계를 인정을 하고 당사자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안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치안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치가 항상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행정의 일반 원칙에 입각할 때 시도지사의 치안 책임을 강조할수록 권한은 커져야 하지만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적 환경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지휘체계 혼선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 사무는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별로 기능 간 업무 분담, 협업, 지원을 통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되어 수행이 될 경우에 지휘 충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현장 상황에서 지휘 충돌로 인한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휘체계의 혼선이 없도록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최대 보장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 범위를 설정하고 경찰위원회 권한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또 지자체 사무 정가 우려입니다.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치안 업무로까지 사무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민생치안 활동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안전의 문제이고 관련 제도에 대한 모든 결정과 시행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처럼 추가적인 인력 보강 없이 자치 사무가 정가가 된다면 긴급신고 대응체계인 112 출동장애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을 통해서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도의 안정적 도입 운영을 위한 처우 개선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제도일지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공감하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안정적인 운영과 기대 효과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로 중앙 단위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자그마한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주민 친화적인 경찰 행정 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연합회 등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이 치안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도지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 도입이 자치분권 2.0 시대의 기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치안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굳이 자치경찰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변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치안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스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두 분 김정호 실장님과 정상진 부장님의 말씀을 경북도의 입장과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입장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면서 잘 비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경북도의 어떤 고민과 그리고 사실 경북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고민 말씀을 안 해주셨고 또 경찰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고민과 또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초기에 잘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도입의 그 묘미도 살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또 자치경찰위원회 주민과의 어떤 뭐 치안 서비스 좀 더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은 좀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이러는 것 중에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자료집 세 번째 보면, 그 제 로마자 4에서 3번에 보면 지휘체계 혼선의 문제도 그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자체 사무의 전가의 어떤 우려 이런 것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한 사람의, 아까 김순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국가경찰, 현재 국가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경찰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자치경찰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지휘자는 자치경찰위원회지만 실제로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해서 경찰서장을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 서비스를 하는 경찰관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 자체 내에서도 지휘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과 뭐 어떤 그 국가경찰 사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국가경찰 자체 내에서도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휘 감독 문제, 또 이제 이따가 두 분 패널들 중에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 승진, 징계 이런 어떤 인사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 지휘권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휘 감독 영역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나머지 두 패널께서 좀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동균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근무하는 박동균 교수입니다. 제 자료집에는 30쪽하고 31쪽에다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앞에 자치, 주민자치행정, 경찰, 경찰행정 또는 치안행정 이것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치안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여 둔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모델이 탄생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일원화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고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하고 또 경상북도의 사례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주민자치행정하고 자치경찰을 아우르고 있는 자치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신뢰와 협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경상북도에서 출범하고 있는 자치경찰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네이버에 제일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경찰과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 위원장님이 이제 파출소 찾아가서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뭐 인천에 국가경찰위원 소속의 전 추천위원이 이제 무슨 뭐 옛날 용산 뭐 관련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시민단체에서 뭐 해임을 요구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논점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정상진 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자치경찰의 업무 확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든 업무를 전가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그 불거져 나오는 몇 개 단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 자치경찰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정작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의 출동이나 해결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김수능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니면 자치경찰의 정책을 개발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그러니까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니면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또 쟁점이 되는데요. 이거 별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자치경찰의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다고 반드시 그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안 들어도 조례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진짜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행 초때 어떤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생각에 현장 경찰관 어차피 실제로 일하는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들어야 한다로 이렇게 해주는 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장호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재정 자립도에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의 특성을 얘기를 해보면 23개 시군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쭉 있는 영덕, 울진, 포항 이렇게 해변 쪽에 위치한 데가 있고 봉화, 영양, 청송처럼 농촌형이 있고 또 여기 구미, 포항 같이 경산 이런 데 같이 도시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경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간의 순찰하고 하는 그런 복지 혜택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우리 학회나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그 학자들의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가 없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첫째는 저는 범죄 예방이라 생각합니다. 협력 치안 그리고 셉테드 그리고 순찰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그 CCTV 포함하는 스마트 치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 영역인 사회적 약자 보호. 오늘 그 구미 여아 사건이 오늘 이제 기소하는 날인데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치안 정책을 만들고 하는 치안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 하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허경미 교수님이 처음 말씀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도가 사실 여러 학자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렇게 만들어나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자치경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행을 했고 법이 지금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완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되고 또 이렇게 또 발전된 자치경찰 모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있으면서 경상북도가 주체가 돼서 경상북도 자치경찰 세미나를 이렇게 구미에서 하게 되었고 또 와서 이렇게 여러 우리 포럼 회원님들 앞에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이 그 제일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출범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꼭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내용이 국가경찰관에게 자치경찰 사무의 업무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 사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찰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 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고요. 이제 특히 지금 여러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찰청 조례안에 관련해서 그 제2조 3호 경찰의 그 3호를 조정하는 자치경찰 3호 조정과 관련해서 그 문구죠. 그 자치경찰 3호를 조정할 때 뭐 그 국가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사실 박 교수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들을 수 있다라든지 뭐 들어야 한다든지 어떻게 표현하든 의견을 서로 청취하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시도에 그 시도 자치경찰에 적합한가, 어떤 재량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의 어떤 관광도시라는 특성에 맞는, 또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경북같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농촌도 있고요. 대도시도 있고 이런 이제 또 이 그 사실 대한민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 인구의 어떤 고령화라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치안의 재배치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기존의 틀을 이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 미세하게 업무 조정을 하고 싶은 이런 이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니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이제 입법이 되고 그 조례 아니다 보니까 법령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묘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들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혹시 어떤 명령을 해서 내가 말하면 이렇게 꼭 해야 돼, 어떤 순응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뭐 제가 너무 낮은 단계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문에 처음부터 그 표준 조례 안에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협의라는 용어를 썼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논란이 됐었을까? 협의는 그냥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들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경찰 자체 내에서는 뭐 그 통용되는 그런 용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우리가 자치행정이 30여 년이 되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숙된 뿔뿔이 자치행정을 한국의 그 주민 자치가 어느 정도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이 상태에서 시도 협의회라든지 또는 시도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표현은 좀 생경하다라고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골고루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좀 더 다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조례안 자체가 그 용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을 했더라면 갈등의 소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김상원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우카톨릭대 김상원 교수입니다. 앞에 전문가 패널 분들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저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점인데요. 현행 자치경찰제. 아까 전에 그 김소는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경찰 사무분장에서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이제 생활안전, 교통, 그다음 여청 사무인데 이 생활안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구대파출소 부분입니다. 지구대파출소는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등 경찰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수사 사무, 교통 단속 등 경찰이 대부분 업무를 하는데 거의 90%가 주로 이제 방범 기능입니다. 방범 기능인데 기존 수십 년간 이 지구대파출소는 방범과 최근에 명칭이 바뀌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돼 있었지만 그 경찰청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갑자기 이제 직제를 112 치안 종합 상황실로 이게 변경을 했는데 약간 추론해 보면 경찰청 입장에서도 이 전체 경찰이 한 40%가 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자치경찰 사무가 너무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런 현실로 인해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약간 소속감의 혼란, 약간 사기 저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 우리 정상진 부장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이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지휘권이 상당히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직 특성상 일사불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협력체계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불명화입니다. 제가 이제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소속 경정계급에 대해서 전복권, 그 다음에 파견, 직위해제 및 복직, 그 다음에 이제 경감, 경위에 대해서 임용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실질적 권한 행사는 대부분 위임 규정으로 만들어 규제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문제는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지금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실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까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경찰청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하고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명확화와 사무국 지원 전문성 확보 문제입니다. 명확하지 않는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불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 위임 대상 범위, 절차, 방법, 그 다음에 효력이나 한계 등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전면 시행 때 더 이상 논란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 직원 공무원 선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희망사항인데 완전한 자치경찰제 모델 강구입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궁극화 모델은 이원화 자치경찰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 그리고 올바른 방향인 이원화 모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처 짚지 못한 인사권 관련해서 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그 경찰 공무원의 인사권의 그 권한에 있어서 시도지사나 시도경찰위원회가 일명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기구는 한 30명 정도 그중에 일부가 이제 시도 공무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도경찰청에서 파견되어 오는 그런 이제 경찰 공무원을 가지고 시도사무국을 자치경찰 사무국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 업무는 아주 소수의 인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거 외에도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도경찰과 자치와의 어떤 연계 관련된 사무를 그 적은 사무국 직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라는 게 승진을 해도 근무평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 단순히 승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전보 정도, 인사이동, A파출소에서 B지구대나 B지구대에서 C지구대 정도로 옮기는 정도의 인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제 아무리 법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도 이 정도의 인사권을 굳이 시도지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는 것도 생뚱맞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인사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도경찰청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기존 체제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스템으로 자치경찰제가 초기에는 운영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이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김 교수님께서도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네 분의 패널들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플로어에 있는 그 회원님들이 혹시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과 또 위원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또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뭐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좀 있으시면 또 그 외에도 본인이 좀 더 보태고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맡고 있는 진평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재경경이라 합니다. 현장경찰관이고요. 몇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례를 해서 문제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임 때부터 구미경찰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17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현장경찰관입니다. 현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과 맞물어 비대해진 경찰권 분산이라는 명목 아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고 이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국의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현장경찰관들이 수차례 걸쳐 일어나 자치경찰대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으나 강행되게 되었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지자체 공무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당장 내 눈앞에 민원을 처리할 공무원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현장경찰관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주말 공휴일 18시 이후에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경찰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숙자 신고입니다. 애들이 노는 놀이터, 공원 등에 짐을 풀어놓고 씻지도 않고 며칠째 있다는 신고 들어옵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불신 검문하니까 수배 내용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후 노숙인의 보호조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 소관사무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나 그 관할 시청에 통보하면 답변은 당직 근무자가 없어서 순찰차로 태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직실로 데려가면 지정된 모텔까지 또 순찰차로 다시 태워달라고 합니다. 다음은 표준 조례안 들어있는 주치자 항목입니다. 주치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야간 근무 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입니다. 현장에서 심한 외상이 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주치자는 그 사이 의식을 차리고 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소방에서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위성거부 확인서를 받고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대상자는 인적사항도 밝히려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여 별 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이 경우 알아서 잘 갔으면 다행이지만 다시 현장에 갔을 때 또다시 길에 누워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깨우면 같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파출소에서는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인적사항 파악, 가족 확인 등 한 명의 주치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업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지자체의 인력 예산 편성으로 주치자 보호의 수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각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주치자 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자치경찰 사무로 주치자를 명시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및 뒤처리 및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대로상 교통사고 발생하여 파편이 넓게 비산되고 교통시설물이 파손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자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속한 뒤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 장비를 갖춘 행정력의 도움이 절실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빗자루 가져가서 치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물 사체 처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고라니, 오소리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의 경우 일단 도로 한쪽으로 사체를 치워놓고 당직실에 통보를 하는데 사체 처리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 신고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입니다. 주말에 공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당직자들은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거나 112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주차 민원 신고는 야간에 사람이 없으니 경찰이 처리해라며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신고입니다.
단계가 강화될수록 신고가 많아집니다. 지자체 통보를 했지만 콧방귀도 안 비친다며 신고하면 나와봐야 될 거 아니냐며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러한 타격한 사무에 대해서 수차례 경찰에서 대응해왔지만 경찰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힘든 공무원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도 무리하게 동행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참 당황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자,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살 기도자 신고입니다. 정신보건법 제50조 응급입원을 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타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매우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를 받아 정신응급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이뤄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원 병실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다 알아보다가 밤새 끌어안고 있다가 자격도 없는 경찰이 멘탈치료 시전하는 코미디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24시간 대응하며 신속한 응급입원이 요구됨에도 병원과 병실을 찾지 못해 순찰차에 타지역까지 호송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도 이러한데 앞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떠넘겨져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치안력 약화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저희 일선 경찰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는 다른 신고가 없었겠습니까? 심야 시간에는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단속, 가정폭력, 폭행사건, 시비, 행패소란, 업무방해, 비상벨, 도박, 풍속, 영업, 청소년 비행, 분실, 습득, 위험방지, 변사사건, 화재, 가출, 무수히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잠시 코로나로 주춤하긴 했지만 제가 현재 근무하는 진평파출소 관내 야간 신고가 약 20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밤샘 근무 후 퇴근하면 녹초가 됩니다. 주말과 야간에는 지자체 현장 대응 당직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경찰관들이 처리해왔던 일들을 자치경찰법상 주민생활 일상 주민 일상생활 불편 지도 단속 항목으로 자치경찰 특히 지역경찰에게 초동조치 및 업무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거의 10분 가까이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이제 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예. 앉아주시고요. 혹시 다른 분 한 분 정도만 시간이 이미 저희가 다 초과가 돼서 혹시 한 분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사회자님? 예, 예, 한 분 정도는 더 괜찮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좌장님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경찰관님이 네, 지역 경찰로서 많이 이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좀 먼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그 국가 경찰의 업무를 자치 경찰에 이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전가라는 표현을 박동근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서 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서 가장 큰 쟁점 예를 들면 충청북도 뭐 서울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현장경찰관이 가장 우려하는 지금 한 것을 우리 구미시 직장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정된 인력에서 112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 뭐 주차 단속, 감염병 위반 단속,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그 더욱더 큰 그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중요한 사건에 출동이 늦어지거나 해결이 늦어져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힘든 요인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어떤 점에서 국민의 그 편익이, 치안 서비스가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아까 뭐 그 고령 운전자, 운전 반납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내고 혜택은 저쪽에 가서 받고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뭐 구미 아동 학대 문제라든지 그다음 주치자 그리고 자살 기도자 그다음에 그 무슨 그 홈리스 저기 그 뭐 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 자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지금 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단 112 신고 들어가면 출동은 국가경찰이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쉼터에 이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현장에 있는 국가경찰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병원에 인계하는 것과 또 경상북도 예를 들면 도청에 이 보건행정과에서 인사하는 것은 반응하는 자체가 틀리다. 왜냐하면 도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과가 훨씬 더 권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가장 그래도 나은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행렬병자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아니면 자살기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이 복지 혜택을 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정도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밤늦게 근무 안 한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방자치 공무원도 이제 자치경찰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24시간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만 하는 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 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행정이고 경찰행정은 이제 총을 들고 제복을 입고 위험한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경찰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잘 아우르는 거 초기에 아마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112 상황실이라든지 이럴 때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련한 공무원들 그리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병원에 집어넣는다는 표현으로 병원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아우르는 그리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지금 우리 협의회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정상진 부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자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초기의 혼란은 반드시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좀 지혜를 모아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 경찰관에 어차피 현장 경찰관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서 정책이 녹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분께 짧게 질문하시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뭐 대나요 이야기하다 보면 길을 들 수 있지. 예, 저는 구미 시민 손홍섭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김순흥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우리 패널분들 말씀하신 거 방금 이야기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 모두들 들어서 종합 분석을 해보면은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느냐 좀 의아해하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또 지방자치경찰대를 도입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만 보면은 상당히 그 지방자치경찰제 하는 것을 반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또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재 법령으로 이미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제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잘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이러한 불만 소리가 더 확대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그 정상진 우리 그 부장님에 대한 앞으로 경찰이 진정 챙겨야 할 어떤 그 방향이랄까 간단하게 좀 답변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시민 대표로 방금 말씀 제가 세게 듣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들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통과됐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방금 현장 경찰관 말씀이 있었는데 안전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없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현장 경찰관 말 맞다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 창구가 있다면 자 정신질환자 지금 갈 데 없다. 지정병원 만들면 됩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경북에는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권 하나하고 칠곡에 하나 있는데 이런 병원이 생기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병원에 우리 지구대 경찰관들 바로 그냥 병원에 입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메아리밖에 안 됐지만 이제 자치경찰제가 되면은 더 빨리 이 원하는 대로 병원이 지정될 수가 있어요. 또 강원도에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이 지파출소 근무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선정했더라고요. 저도 서장을 했습니다만은 파소에 열악합니다. 공기청정기 이거 황사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놔두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놔줬습니다. 경산 서장할 때.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부 다 넣어줍니다. 결국 우리 현장 경찰관들도 좋아지죠. 근무 여건이. 그 좋아지면은 시민들 신고 출동 나가면 다릅니다. 내 짜증나가 있다가 근무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덕을 또 시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제가 기왕 있게 시작되는 거 처음입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서 시민들한테도 뭔가 달라 더 좋아져야 되지 이거보다 나빠지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좋아지고 우리 일하는 우리 현장 경찰관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패널 토론 저기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네. 네. 그 이제 아까 구미시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 예, 의장님 맞죠? 예. 제 또 아까 손은석 시민님 예, 이제 두 분 말씀 어떤 취지이고 그동안 이제 다들 그 고민하고 현재 국가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사실은 가장 큰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 내부에서 정말 자치경찰 사무를 그 담당하실 분들은 4만 3천 명이라고 처음 추정했던 경정 이하 공무원들이죠. 원래 그분들이 자치경찰 그러니까 시도로 넘어가서 자치직으로 신분 전환을 한다는 게 2019년도에 그 아니었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아니었죠. 아까 김수른 위원장님은 그걸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물론 코로나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이직 그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치경찰로 출발한 게 아니라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자치공무원으로 가야 되는가 그 신분 전환에 대한 그 불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원제 형태의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원제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정상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들어보면 특사경 업무죠, 그렇죠? 특별 사법 경찰 업무 그 특사경 업무와 우리는 보통 이제 협의의 행정 경찰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시도가 했던 협의의 행정 경찰 사무를 갑자기 자치 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가 경찰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찰 입장에서는 나는 현재 신분은 국가 경찰 공무원인데 기존의 그 시도가 했던 것을 자치 사무로 넘기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버거운데 이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또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서 특히 코로나 19 이런 이제 그 의심 환자를 찾아다니고 추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건 당국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라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일반 경찰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그래도 기존의 특사경이 하는 상당한 업무를 현재 일반 경찰이 전문성이 기존의 특사경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신 해주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 업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그러니까 즉 복지 업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까지도 넘어오려고 하니까
일선 경찰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정말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 국가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경계가 뭐 했던 거 우리가 특사경이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안 입어서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시민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는데 이참에 이제 경찰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업무를 떠넘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참에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라는 표현은 뭐 옳지 않지만 좀 충돌하는 지점이 초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운영이 사실은 기간이 길진 않아요.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 시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범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7월 1일 이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보완하는 경찰법 개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고 협의의 행정경찰 체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기존 사무대로 처리를 하면서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협조하면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이 출범하면서 걱정 많이 안 와도 되지 않는다.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이제 다들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협조하고 또 상의하고 뭐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이런 문구 가지고 이제 서로 감정적인 소모전할 필요 없이 상호 협조한다. 지휘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간다. 라고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그런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2021년도에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첫걸음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11회 2021년 경북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